텐셀플로우와 케라스 빅리스트 시작하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텐셀플로우와 케라스를 이용한 빅리스트 시작하기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주피터 노트북과 파이썬, 텐셀플로우가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텐셀플로우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데이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머신러닝 등에 사용됩니다. 케라스는 텐셀플로우, 테아노, CNTK 등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백엔드로 사용하여 쉽게 다층 포스트트론 신경망 모델,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 순환 신경망 모델, 조합 모델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텐셀플로우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로는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웹리스트는 손으로 쓴 숫자들로 이루어진 대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양한 화상 처리 시스템을 트레이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웹리스트 데이터는 28x28 사이즈의 숫자 이미지와 정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만 개의 학습 데이터와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텐셀플로우와 케라스 웹리스트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이 코드는 텐셀플로우를 사용하여 웹리스트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에 대한 간단한 로지스틱 해결 모델과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전에 준비한 텐셀플로우를 인풋해 줍니다. 우선 웹리스트 데이터셋을 받아오는 과정이고요. 이미지 데이터를 다룬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데이터는 정규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규화를 위해 여기서는 엑스트레인과 엑스테스트 모두 255로 나눠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범위로 정규화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들어온 데이터셋의 크기를 확인해 보면 28x28 사이즈가 6만 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 보면 이런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시퀀셜 모델로 정의하고 플랫 레이어를 사용하여 2D 이미지를 1D로 평탄화하고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출력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후 모델 컴파일과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컴파일하고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여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구조를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된 레이블로 모델을 훈련합니다. 원핫 인코딩을 사용하면서 모델 컴파일할 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모델 이용해 로지스틱 흑인 모델을 재정의 및 훈련합니다. 모델을 다시 정의하고 스퍼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여 레이블을 정수로 처리하도록 컴파일하고 훈련합니다. 컴파일 후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훈련을 진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프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이용해 출력을 보면 순진은 줄어들고 정확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는 과정을 위한 코드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할 수, 약간 예측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그에 해당하는 사진들입니다. 이후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위한, 즉 MLP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모델을 정의하고 활성화 함수로 연료를 사용하는 두 개의 응징을 추가하고 출력 레이어는 소프트 맥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MLP 모델을 컴파일 및 훈련하고 훈련 과정에서 손실과 정확도를 기록합니다. 요약을 통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값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시각화해 보면 아까 전과랑 비슷하게 손실은 계속 줄고 정확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 출력값을 제외하고 코드를 천천히 확인해 보면 인풋과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 그리고 모델을 정의하고 모델의 훈련을 진행한 후 모델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과정, 이걸 두번 반복했으며 이를 통해 mlist를 이용한 예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